안녕하세요. 역사에 푹 빠진 남자, 역덕 이녀입니다. 저번 시간은 고구려 왕이 연나라에게 패배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버지, 미청왕의 시신이 모두 끌려가는 바람에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이 고구려 왕이 백제에 의해서 전사하고 고구려가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을 때이 고구려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광개토 대왕의 위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국왕왕, 정말 비운의 군주죠. 그는 재위 40년간 여러 외세의 침략을 맞서 잘 싸웠으나 다안 좋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2 초기, 전년에 모용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온소 전술에 나가 싸웠습니다만 전략의 미스로 인하여 수도가 함락당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버지 그 미창왕의 시신이 다 끌려가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죠. 다행히 그 시신과 어머니를 되찾을 수는 있었고 이 모용왕은 일찍 죽어버렸고 그리고 전년은 전지르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심을 놓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근초고왕이 이끄는 백제군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평양사에서 치열하게 맞서 싸웠는데 그만 어디서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비운의 군주라밖에는 달리 말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이 사람은 무능하지 않았고 암군은 더더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백성을 돌보는 왕이었죠. 서기 332년 2월 그는 절번에 가서 시조의 사당에 제사를 지낸 후에 나라 안을 두루 살피고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늙고 병든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334년 8월 평양성을 증축했고 이듬해 정월에는 신성을 쌓았으며 342년 2월엔 환도성을 수리하고 국내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그는 전쟁 시 직접 전장에 친히 나서서 적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342년 11월 모용왕이 쳐들어오자 그 고국왕은 아우 고무에게 정예 부대 5만 명을 이끌고 북쪽 길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약한 병사들을 이끌고 남쪽 길을 방어했죠. 비록 전략의 미스로 인하여 그 패배를 초래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운 걸 보면 게다가 그 군대가 약한 병사들이었다는 걸 보면은 정말 대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맡은 남쪽 길에 그 적의 본대가 아닌 별동대가 올 거라고 예상했다곤 해도 그래도 약한 병사들로 그걸 막을 자신이 있었다는 걸 보면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1년 10월에는 백제왕이 병사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죠. 이때 그는 재위 40년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선에 나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절명하고 말았지요. 이렇듯 고국왕은 백성을 돌봤으며 전쟁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전장에 친히 나서서 병사들을 이끌고 용감히 와서 싸웠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암군이라고 할수 없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그가 이끄는 고구려는 아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국왕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갈수록 이렇게 고구려는 점점 안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세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 정세가 고구려에게 매우 녹록치 않았습니다. 고국왕 제2 초기에는 그 요동의 전년, 그 전년의 최고의 모용왕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용왕은 비록 적이긴 하지만 매우 유능한 사람,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죠. 정말 역발상을 해서 고구려의 그 방위 시스템을 깨부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전년이 망하니까 이제 한술 놓는가 싶더니 이런 백제의 최고의 왕 금천고왕이
등장했으니, 아, 정말 상대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렇지만 상대가 너무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구려 그 자체도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체계적인 군사 시스템의 부재를 먼저 들수 있습니다. 당시 이 고구려와 연나라의 전쟁을 보면은 의아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의아한 점은 고구왕이 이끄는 남쪽의 그 방어군이 뚫렸다고 해서 수도가 바로 함락됐던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방어선이 한번 뚫렸다고 해서 바로 수도까지 단순히 공략당한다니.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이 고구려군은 북쪽에 오마리아 대군이 있었고, 그리고 곳곳 산성 곳곳에 그 병력이 다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수도다 보니 거기도 병력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함락되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이렇게 된 원인은 고구려의 당시 군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로부, 순노부, 전로부, 관노부, 소노부 등의 5개 부족으로부터 병력을 차출해서 왕의 직접 지휘에서 적군과 맞서 싸우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왕이 이끄는 군대가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에 남겨진 귀족들의 군대가 질이 멸렬해질 위험이 컸죠. 일단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는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강적과 맞서 싸웠을 때는 문제점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일전에 동창왕이 비류스에서 관공과 맞서 싸웠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동창왕이 무모한 작전으로 그 돌입했다가 그만 이를 그르칠 뻔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그때 동창왕이 대패했다고 해도 바로 그 위나라의 수천여 병사들에게 함락당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당시 이 위나라 군대는 병력을 6천이나 잃고 나머지 병력도 별로 없었어요. 수천여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동창왕이 거기서 대패하고 나서 다 흩어졌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수천여 명도 안 되는 그 병사들에게 함락당했다니. 그렇게 수도 방위가 너무 허술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죠. 이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고구왕이 남쪽 길에서 그 모용왕의 대군에게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저 북쪽 길에서는 고무 장군이 이끄는 오마냐 대군이 저 연나라 군대를 섬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구려 계속 싸울 수 있었어요. 이것도 각 산성마다 군대가 있었고 수도에도 병력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그 왕이 패해서 삼고째가 숨어버리니까 바로 수도가 함락당했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일은 비단 다른 것도 있어요. 그 치양 전투에서 말인데요, 당시 이 고구왕이 눈길을 백제 쪽으로 돌려서 이만여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백제는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치양에서 고구려군과 대치했는데요, 이때 고구려에서 백제로 만명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증언하기를, 지금 고구려군은 매우 오합지졸이다, 단지 적기를 든 병사들이 정예인데 이들을 섬멸한다면 나머지는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백제의 태자가 이 말을 듣고 공격을 가했는데, 과연 적기군을 섬멸해버리니까 나머지 병사들은 다 도망갔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군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물론 부정적인 방향은 말이죠. 대체 왜 이렇게 고압지졸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고구려의 군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 부에서 병사들을 규합화하느라고 그 체계적인 지휘 훈련이 잘 되었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또 왕이 이 부대를 총사령관에서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서 왕이 부재해버리면은 대신해서 이끌 지휘관이 전무했던 겁니다. 또한 삼비군이 없었던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평시에는 귀족들의 사병이었던 이들이 이 전시가 되니까 왕에게 소집되는 것 체류였어요. 그러니 수도를 방위하는 삼비군이 전무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물론 친위대도 있었겠지만 수도 방위를 책임지는 삼비군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쪽 길에서 고구려군이 패배하니까 왕도 산골짜기로 숨어버렸고, 그러니 수도를 책임지고 맡을 사람이 부재해서 결국 수도가 함락된 것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식 정치 제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귀족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서로 그 회의 끝에 국정을 결정한 회의가 바로 제가회의인데, 왕은 이 제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승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 초기의 정치 시스템인데, 이러다 보니 왕은 귀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 귀족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결국엔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적과 맞서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전략적 실수를 하거나 부재 중이 되어버리면은 이 귀족들이 대신 나서서 싸우지 않고 막 흩어져 버리기 일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대가 제대로 체계 질서가 잘 잡혀지지 않고, 그리고 왕을 대신해서 맡을 그 지휘 책임자도 없고 하니 일이 잘될 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고구왕도 이 병사들을 통제하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해서 친히 군대를 이끌어야 했고, 그 결과 그는 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이렇게 고구왕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라를 위해 싸웠으나 결국에는 절명한 말았습니다. 그 뒤에 잃은 왕, 소순이 왕은 정말 마음이 무거웠겠죠. 이 사람은 태자 시절에 매우 똑똑해서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고, 전년에 사신을 가서 어머니, 그러니까 미창왕의 시신을 다시 고구려 데려올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다고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이 참담한 상황이 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난감했을 텐데, 그래도 이 사람은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 개혁의 목표는 첫째,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둘째, 군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백제를 전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순이 왕은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개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 체제 정비. 먼저 이 소순이 왕은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 박차를 가했죠. 그리하여 그 율령제를 반포하였습니다. 이 율령제 반포는 이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첫째, 5개 부족을 행정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즉, 계루부를 내부로, 손오부를 서부로, 전로부를 북부로, 순노부를 동부로, 관노부를 남부로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부족 체제였던 이 5개 부족은 이제 주관과 각 지방을 통괄하는 행정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또한 각 부마다 성을 설치했고요. 그 성에 행정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에 군관인 욕사를 파견하여 대성에 두고, 각 성마다 행정관인 철여 근지를 파견하여 왕을 대리해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귀족들 마음대로 통치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왕이 그 관리를 파견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해 중앙 집권 체제가 성립될 수 있었죠. 또한 관료 체제도 정비했습니다. 당시 정사 삼국지 동이전에 따르면은 그 고구려의 관등제는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1등급은 상가, 2등급은 대로,
3등급은 패자, 4등급은 고추가, 5등급은 주부, 6등급은 우태, 7등급은 승, 8등급은 사자, 9등급은 조이, 10등급은 선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등급으로 나눠진 게 체제를 정비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제가 회의를 통해서 국정을 결정했고, 왕원 이에 동의를 하는 것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죠. 왕은 왕대로 귀족들 눈치를 봐야 했고, 귀족들은 귀족대로 왕의 통제가 없으면 아주 제멋대로 날뛰게 일 수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고구려 왕들은 무리해서라도 자신이 직접 전쟁에 참가해서 군대를 이끌 수밖에 없었고, 이 왕이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은 그야말로 그냥 고구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이 소순이 왕이 개혁을 했습니다. 이 개혁에 인해서 결정된 그 관직에 대해서도 여러 그 기록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그 당대 기록인 신당서 아니 그 당나 때 저수된 북주의 역사라는 주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서에 따르면은 1등급은 대대로, 2등급은 태대형, 3등급은 대형, 4등급은 소형, 5등급은 의후사, 6등급은 오졸, 7등급은 태대사자, 8등급은 대사자, 9등급은 소사자, 10등급은 욕사, 11등급은 예속, 12등급은 선인, 13등급은 욕살이었습니다. 이렇게 관등 체제를 좀더 세분화시켰고, 또이 등급들이 각 오부에 속한 신하들도 유상 관등으로 매겨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리대형은 중리부에 속한 대형으로서 거기 그 중리부의 7등급 관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등 체계가 잡히면서 이 기존의 이 날뛰던 귀족들도 이제 왕의 통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만 국사를 총괄하는 대대로가 귀족들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점에서 귀족 연합 정치는 여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두 대형, 즉 5등급 관리 이상은 그 국가 기밀 사무에 참여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귀족들 내에서도 신분 구별이 존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교 공인을 들수 있습니다. 371년 6월 전진의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해 임금에게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소순이 왕은 사신을 보내 답례로 토산물을 바쳤고요. 그후 고구려의 승려 아도와 함께 그 절을 만들어서 거기다 지내게 했습니다. 이것이 해동불법의 시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소순이 왕이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다.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고구려 백성들은 이제 종교적 신념을 불교로 정하고 하나로 뭉쳐서 외적과 맞서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또 소순이 왕은 인재 양성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372년, 그는 태학을 설립하고 자제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런 고구려가 문치주의를 표방하면서 법치 국가 및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국가 체제를 완비한 소순이 왕, 그는 이제 군사 시스템에도 손을 댔습니다. 첫째, 방위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려는 강한 국가였으나 작전 정보만 어긋나면은 수도가 위험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방위 시스템이었죠. 저 당장 연나라와 고구려의 전쟁만 해도 남쪽 길이 뚫리니까 바로 수도가 공격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거울 삼은 이 소순이 왕은 수도에 그 상비군을 두고 각 성에도 역시 상비군을 두었으며 변방에는 순나고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저기 우리 군을 격파하더라도 수도에 상비군이 주둔해서
일정 기간 동안 막아낼 수 있는 그렇게 체제가 완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력 보충 체제도 정비되었습니다. 군관으로 대모달과 말객 등을 두었으며 경당이 이 3비군의 보충을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대모달은 5등급 이상의 병사 처치가 담당했고 말객은 100여 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것인데 7등급 이상의 병사 처치가 담당했습니다. 또이 경당은 기적들의 자제를 모아 합숙 훈련을 수행하며 고구려의 3비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기적들의 자제를 모았다는 점에서 신라의 화랑과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체제를 갖추었고 그 다음에 또 관군 체제도 이 시기에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광케토 대왕은 소설인 왕이 마련한 이 기반을 발판으로 삼아서 관군을 공식적으로 도입했죠. 이 관군 체제의 기반을 닦으면서 중앙군의 통제 하에 지휘 체계와 병력 체제의 집중 운영을 담당하여 고구려군이 이전과는 달리 군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의 지휘하에 철저하게 훈련된 병사들이 양성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후에도 귀족들이 병력 동원해서 반란을 도모한 걸 보면은 각 귀족마다 사병 집단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국가 체제를 완비했고 군대도 이제 개혁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선왕의 원수 백제를 전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375년 7월 소순이 왕은 백제의 수곡성을 공격해 단순히 함락시켰습니다. 당시 근초국왕은 대군을 일으켜 보복하려 했지만은 마침 흉년이 닥치는 바람에 백성들이 굴하느라고 보복을 할수 없었습니다. 이거 376년 11월 근초국왕이 사망하여 백제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다시 백제의 북격 병력을 침략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근구수왕은 377년 10월 고구려의 전염병이 도는 도중에 3만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을 침공했습니다. 이때 소순이 왕은 전투를 기피해서 백제군은 별 소득 없이 철수했죠. 이거 다음 달 11월 소순이 왕은 역공을 가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백제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이에 위기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378년 가뭄이 들고 백성들이 굶주리는 바람에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 이른 겁니다. 거기에다 그해 9월에 이 거란이 이때가 지금이다 라고 판단하여 병력을 침범하여 8개 부락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순이 왕은 더 이상 백제를 공격할 수 없었고 나라를 돌보느라고 아주 그냥 힘들게 하다가 그만 384년 11월에 재위 14년 만에 사망을 말았습니다. 결국 소순이 왕의 계약은 그 당대에는 백제에게 원수를 갚지 못한 미완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지요. 이게 소순이 왕이 14년간 이 고구려를 되살리기 위해서 아주 헌신하다가 결국 사망하는 바람에 그 아들을 낳을 틈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었고요. 그의 동생인 양왕이 새로 왕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저 중국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중국을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전진이었는데요. 이 전진의 황제 부견은 이제 천하 통일을 노려야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여 383년 11월 저 동진을 향한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그 병력 규모는 총합하여 97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대요. 아직 체제가 다 완비되지 않았고 우리에게 복속하지 않은 이민족도 많습니다. 폐하께서는 부디 좀더 깊게 생각하시고 체제가 완비된 후에 동지를 공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칠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동지는 아직 단결되어 있어서 함부로 치기 어렵습니다. 폐하께서는 부디 뒷날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견을 듣지 않았고 선비족의 보용수가 이렇게 부추겼어요. 지금이 때인데 언제 또 다른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당장 대구를 일으켜서 저 동지를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부견은 이 무용수의 말을 듣고 97만 대군을 이끌고 이 동지를 혼켰습니다. 그런데 이 동지를 진격했는데 이 동진에서 방비를 철저해가지고 쉽게 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에 그 부견은 주소라는 그 동진 출신의 투항 장군이 있었는데 그를 사신을 보내서 저 한복하라 하고 이렇게 엄포를 놓게 했어요. 근데 이 주소라는 양반이 거기 가서는 확 돌아서서 부견의 그 작전을 다 꼬지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동진의 수비대장이 부견에게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그쪽에서 병력을 물리세요. 그 우리가 갈 건너서 다지들과 전면 대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견은 믿지 않았죠. 저 새끼들이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렇긴 하지만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병력을 빼서 상대 강을 건넌다면 강을 건너 틈을 타서 병력을 확 돌려서 상대를 박살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병력을 확 돌리기 위해서 일단 병력을 철수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못한 군대가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아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철수하라는 거야 라고 해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주사라는 양반이 부하들 시켜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진군이 패했다 폐하께서 화살 맞고 쓰러지셨다 라는 식으로 막 외치겠어요. 그러자 진군은 뭐야 우리가 패했다고? 하면서 막 도망가기 시작했죠. 이 틈을 타서 동진군이 추격을 가하면서 마구 적을 막 죽이기 시작하자 이제는 혼란은 극에 달했고 97만 대군 이렇게 서로 발꿈 죽이면서 아주 그냥 완전 와해되고 말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투였죠. 이로 인해 전진은 한순간에 와해되고 말았고 그때 당시 전진에게 굴복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들고 일어나서 우리만의 나라를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벼르고 있었던 이민족들은 지금이 찬스다 라고 판단하여 곳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용수도 요동 지방에 다시 연나라를 세우고 연의 부활을 만천하에 알리고 말았습니다. 이 원정 가자고 부추긴 놈이 아주 그냥 이 얍삽한 자식 같으냐고. 이렇게 해서 이 전진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고 고구려를 과거에 아주 그냥 괴롭혔던 이 선비족에 또다시 연을 세우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자 이 고구려 양왕은 이를 두고 볼수 없었죠.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왕이 저 선비족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선비족이 나라를 세웠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이거 또 이들의 요동을 차지하게 되면은 고구려는 계속 요동을 먹고 싶었는데 이들이 또 요동을 차지하게 되면은 요동 공략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참에 차라리 우리가 먼저 요동을 선점해야겠다 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리하여 385년 6월 고국 양왕은 4만 병력을 동원하여 요동을 습격했습니다. 이때 연왕 모용수는 당시 모용자에게 용성을 수비하게 했는데 모용자는 고구려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를 시켜 맡겼으나 고구려군은 이들을 격파하고 요동과 현도를 함락시켰으며 남녀 1만 명을 사로잡아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나라도 참 정말 보통 대기 아니에요. 같은 해 11월 연나라의 모용농이 3만 병력 이끌고 반격하여 요동과 현도를 도로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미 연주 기주 등지에서 다수의 유랑민들을 데려오는 성과를 거뒀고 모용농은 요동 민심을 달래느라 애를 써야 했다고 합니다. 그후 모용수는 결국에 386년에 후연을 공격하고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동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렸고 고구려는 이 요동 진출을 뒤로 밀어야 했죠. 게다가 386년 8월 이 고구려 왕은 병사 출동시켜 백제 공격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직후
388년 8월에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이듬해 봄에 기글이 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서로 자먹을 지경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국 양왕은 상궐을 풀어서 구제해야 했죠. 이때 백제가 이 틈을 타서 9월에 남쪽 변경 불화가 약탈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거 390년 9월 백제의 진사왕은 달솔 진가모를 보내 도공성을 처부수고 고구려 주민 200명을 사로잡아 돌아갔죠. 이렇게 백제로부터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후려는 부활해버렸고 그야말로 고구려로서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하지만 이 고국 양왕이 마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물러 그냥 계속 깨지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392년 봄, 고구려 양왕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우호를 약속했습니다. 이때 신라는 자신의 조카 실성을 볼모로 보냈죠. 이리하여 신라와 고구려는 동맹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신라로서는 당시에 외나라와 외국과 백제의 압박에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 고구려와 손을 잡는다면은 이 압박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이 고구려도 신라 손을 잡게 되면은 저 원수 같은 백제 놈들을 좀더 압박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기도 했겠죠.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92년 3월 왕은 불교를 숭배하여 복을 받게 하라는 교서를 보냈죠. 또한 관리들에게 명해 국사를 세우고 종묘를 수리하겠습니다. 한편 이 고국 양왕은 386년 정월에 왕자 담덕을 태자로 삼았고, 이거 392년에는 양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에 이 고국 양왕은 5월에 사망했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니 그가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그럼 이번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고국 원왕의 실패는 그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고구려 자체의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야기되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고 백성을 아끼는 왕이었으며 전쟁 준비도 잘했고 또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고구려를 지키기에는 당시 상황이 너무 녹록치 않았죠. 상대하는 왕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군주들이었고 고구려 그 자체에도 시스템이 영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길목이 뚫렸다고 수도가 바로 공략당하는가 하면, 적기군이 박살났다고 나머지 군대가 다 도망가는가 하면, 아 정말 이 고구려군은 속된 말로 당나라 군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 소순의 왕은 이 윤령제를 반포해서 관료 체제를 정비하고 군사 시스템을 완비해 국방력을 강화했으며 불교를 공인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역사에서 이 소순의 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연맹 부족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이 고구려를 관료 조직 체제로 확 개편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이 국가로서의 체제를 완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고국 양왕 시기에 고구려는 후연히 건국되고 백제는 계속 압박해 와서 아주 그냥 힘들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과정에도 신라와 손을 잡고 불교를 통한 민심 귀업을 달성하는 등 대업을 이룰 발판을 마련했죠. 특히 이 사람은 아들을 아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주 잘 키워서 그에게 왕자를 물려주니 그가 바로 광개토 대왕이죠. 이렇듯 고구려가 이 고국 원왕의 실패를 극복하고 광개토 대왕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소순이 왕과 고국 양왕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아신왕, 지나친 고집으로 나라를 망치다를 다루겠습니다. 아니, 너는 전에 영상 때
외세와 한국의 전쟁사를 다룬다고 했는데 이건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이잖아. 근데 왜 다뤄? 라고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왕편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아시왕을 그냥 놓아주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워서요. 이 아시왕도 참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워서요. 그래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하기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